종교가 공존하는 여기는 바로 터키! 야, 식사하러 갑니다. 자, 아피온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4시간 가까이 걸렸네요. 휴게소 한번 드리고 1시 정도 됐는데 이제 식사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라라 발륵이라고 해서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요 식당. 지중해 배경으로 식사 맛있게 했고요. 여기서 어디 갈 거냐? 올림푸스 산행할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작이 바로 올림푸스죠. 이런 신화의 무대, 우리가 책에서 영화에서 봤던 그 장소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자, 이제 올림푸스 케이블카 타러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올림푸스 산 정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중해 바다를 내려다 볼 겁니다. 아탈리아 시내 관광을 하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7시가 다 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텔로 바로 왔습니다. 그라운 플라자 호텔 왔고, 이 호텔이 좋은 게 바로 앞에 이제 시중에 바다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가 식당. 오늘 메뉴는 닭 요리랍니다. 뷔페가 아니고. 식당 지나서 바로 쭉 가면 바로 앞에 이제 수영장이 있고요. 수영장 넘어 저쪽이 이제 바다예요. 바다. 네, 지중해 바다가 있는 호텔. 뭐 여름철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해가 9시까지 지니까 식사하고 바닷가 산책을 한다든지 바닷가 근처에 바가 있으니까 뭐 맥주나 이런 거 음료 한잔 하기도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호텔. 그럼 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자, 제 방이 1, 2, 4인데 유럽은 층이 우리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로비가 1층이 아니고 여기는 로비층이에요. 알파벳 L 혹은 0을 써 있죠. 그래서 1층 가려면 하나 올라가야 합니다. 자, 여기가 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차랑 여기 있던 물은 이제 무료죠. 더블 베드고 발코는 따로 없네요. 발코는 없고 창이 있습니다. 근데 다 안전했네. 오케이. 트렁크 가방 픽이 나쁘지 않고 충전 코드도 몇 개 있고 장롱도 있죠. 이렇게 또 다리미도 있습니다. 다리미도. 여벌의 비계가 있고 여기 이제 수영 많이 하니까 이거 샤워 가운이 있는데 이거는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기는 샤워 가운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고 있고 숫자 4개 눌리고 샵 눌리면 잠깁니다. 열 때도 뭐 번호만 눌리면 바로 열리네요. 여기는 식사가 뷔페가 아닙니다. 세트 메뉴입니다. 샐러드 나오고 숲 나오고 에프타이저 나오고 닭 요리가 나옵니다. 뭐 늘 식사가 똑같지 않아요. 이번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탈리아에서 파묵칼레 가는 날입니다. 안탈리아 구시가지를 어제 돌려고 했는데 어제는 시간 관계가 좀 차가 밀려가지고 오늘 갈 겁니다. 아침 식사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 잘 나오고 치즈 종류 꿀 체리가 나오네요. 체리가 디저트로 체리하고 과일 올리브 요거트 시리얼 좀 속이 민감하신 분은 시리얼 우유는 턱에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 정제되는 정도가 달라가지고 잘못하면 비아래 할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 빵 쑥까지 두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여기서 한 10분만 가서 안탈리아 구시까지 투어 한 바퀴 쭉 둘러볼 겁니다. 아침 시간이 조용해요. 자, 하나, 둘, 셋. 자. 안탈리아 구시가지가 사실 상당히 북적북적한데 아침 9시 정도 됐습니다. 아침 시간이라서 한산하게 산책하기 좋네요. 이제 파무칼레를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파무칼레 가기 전에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식당은 또 좋은 식당이에요. 알았어, 뭐 덜 듣겠지. 파무칼레 도착했습니다. 햇빛이 아주 강렬하는 파무칼레. 2시 조금 넘었는데 여기서 파무칼레를 카트 타고 투어하고 그 다음에 호텔은 좀 일찍 가는 일정입니다. 파무칼레 카트 투어로 갑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B인데 지금 이제 카트 타고 어디 갈 거냐, 이 도시를 관통해서 여기 일본까지 갈 거예요. 여기 인구가 얼마냐, 15만 명이 살았던 도시가 1000년이 지나서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야, 우리 파무칼레에서 우리는 카트를 타고 갈 겁니다. 이런 작은 바이크 말고 우리 이거 타면 돼요. 타셔요. 메르바? 메르바 오시게 하기. 메르바 자, 여기 한때 15만 명이 살았던 도시가 이렇게 이제 땅속에 묻혀 있는 모습인데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곳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여기가 메인 도로예요. 여기에서 쭉 도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로라고요? 땅속에 저 2m 묻혀 있죠. 도시가 땅속으로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산 중턱에 아까 말했던 그 호르스다. 여기가 바로 네크로폴리스입니다. 자, 여기는 죽은 자의 도시가 아니라 산자들의 도시입니다. 자, 여기 히에라폴리스의 또 하이라이트의 원형극장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 파무칼레 투어가 끝났고 이제 차 타고 호텔로 갈 겁니다. 오늘 기온이 43도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덥지는 않아요. 자, 호텔 왔습니다. 자, 이제 일정 마치고 호텔 들어왔습니다. 좀 일찍 들어왔고요. 여기가 새로 생긴 호텔이라 가지고 이 호텔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네요. 화장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물비누밖에 없어요. 드라이기 있고 여기 호텔에 뭐 샴푸나 린스 비누가 따로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행 오실 때 비누랑 샴푸는 꼭 챙겨 오셔야 합니다. 가이드방이니까 침대 하나짜리 큰 거 있고 소파도 있고 공간이 넓어요.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저쪽 F블럭에 사우나하고 이제 온천 터키식 목욕탕이 있거든요. 이제 야외 온천입니다. 야외에서도 이제 온천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응. 뜨끈뜨끈해요. 온천수 물이 우리나라처럼 투명하고 맑지 않더라도 자연 온천수를 그대로 뽑아오는 거니까 온천 즐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터키 오시면 여기 파묵칼리 오시면 온천을 꼭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온천이 유명한 곳이거든요. 야외 온천 말고 또 실내 온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종수를 한번 거친 온천수이기 때문에 여기 실내에서 수영하면서 온천을 즐기는 것도 괜찮죠. 옥상은 다 깨끗해요. 여기 물 넣는 것도 있고 여기는 습식 사우나. 자, 여기 수영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우나 있고 여기가 하맘. 하맘은 터키식 목욕탕입니다. 벌써부터 여기가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터키에 오시게 되면 우리나라 찜질방 같은 터키 목욕탕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별 대단한 건 아닌데 여기가 돌침대가 상당히 뜨끈뜨끈합니다. 어우 좋아요. 아주 따뜻해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 특히 몸 찢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누워가지고 땀을 쫙 빼고 좀 찢고 여기 터키의 목욕 바스켓 되게 귀엽고 이뻐요. 이걸로 이제 몸 씻고 샤워도 밖에서 하고 때돔입니다. 때돔 밀 수 있어요. 뭐 호텔마다 다 컨디션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때밀이를 신청하면 여기서 이제 개인 때를 미는 곳이에요. 아마 전 세계에 뭐 다른 데는 없어요. 터키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하맘 체험 땀 쫙 빼고 여독도 풀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맘도 한번 이렇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미는 것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대신 이제 기억하실 게 중요한 게 있어요. 터키에서의 온천은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같이 하고 따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수영복을 입고 타올을 몸에 걸치고 하시는 거예요. 때밀 때도 마찬가지로 다 벗고 맞는 게 아니라 수영복을 입고 때도 밀리고 비누 거품으로 씻겨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파묵칼레 오시면 이런 거 즐겨보시고 파묵칼레 아니라도 터키가 일정이 좀 여유 있는 걸 오시게 되면 이런 호텔 부대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유럽은 사실 씻고 밥 먹고 하는 정도 다른 부대 시설이 잘 없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대부분 호텔에 수영장, 사우나, 터키식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썰하고 있는 거니까 호텔 이용하실 때 다 거의 무료예요. 무료. 일정이 근데 여유 없는 걸로 오시게 되면 좀 스파르타 일정이죠. 아주 스파르타 일정으로 오면 호텔을 전혀 못 쓰는데 여유 있는 일정 오시면 우리가 호텔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전체적인 것을 찍어서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터키에 이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 터키 오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호텔에서 어떻게 묵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찍는 거니까 지금의 영상을 기준을 삼으시면 안 되고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오늘 좀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잘 끝났습니다. 제라페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자, 저녁 식사. 파묵칼레 저녁 식사. 뭐 여기도 안철 합니다. 다른 호텔에 비해서 단순한데 깔끔하게 잘 나와 있네요.